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707일째고요.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9900 가위 교재 241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청개구리 영단어 3300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공부하는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9900 가위 바이보 이 세 권의 교재를 통해서 올바른 영어 문장 만들기 영작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권의 영어 학습 교재, 이 교재들은 인터넷 서점 예스24나 알라딘, 쿠팡, 교보문고, 용품문고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서점에서는 대형서점 교보문고하고 용품문고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콩글리시 영작을 피하면서 원어민들의 사고로 원어민적인 그런 영어 문장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 그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단어들은 독양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리 영단어 3300 교재에서 학습을 했거나 또는 이 교재 도전영자광 가위교재에서 앞페이지들에서 이미 학습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빈칸으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이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가볼게요. 1번. 동굴 속에서 그는 자기의 약 3m 앞까지 밖에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동사 부분을 찾아라. 볼 수 없었다. 자, 이 부분. 자기의 약 3m 앞까지 밖에 볼 수 없었다. 덩어리로 보면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말 수의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고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주어는 그입니다. 자, 동굴 속에서 이거는 부사구니까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쓰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In the, 자, 이 동굴 속에서를 표현하는데요. In the, 그렇죠, 동굴, cave, in the cave. He could see, 그는 볼 수 있었다인데 이 뉘앙스가 볼 수 없었다. 자기의 약 3m 앞 까지밖에 볼 수 없었다. 뭐뭐 밖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럴 때는 could see니까 여기다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뭐 밖에 단지 이런 표현 no more than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no more than 약 3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약이란 표현 about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기 앞이란 표현 뭐뭐 앞 얘기할 때 뭐뭐 앞에 할 때 ahead of,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ahead of him.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In the 동굴 cave, he could see, 뭐뭐 밖에 그럴 때, no more than, no more than, 약, about, about. About 3 meters. 자기 앞 그럴 때 ahead of him. Ahead of him.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In the cave, he could see no more than about 3 meters ahead of him. 2번 보겠습니다. 미 재무부는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연방정부의 한 행정부서이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한 행정부서이다. 현재 시제면서 사실 동사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비동사를 삽입해서 문장을 연결해주면 되죠. 주어하고 동사 부분 이렇게. 주어가 미 재무부죠. 미 재무부는 한 행정부서예요. 뭐에? 연방정부의. 뭐뭐의 이런 표현 대표적인 게 of가 있죠. 연방정부의 한 행정부서는 행정부서인데 어떤 그런 행정부서냐 이렇게 꾸며주죠.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연방정부의 한 행정부서 이렇게 꾸미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The US Department of the 뭐 나왔으니까 여기가 주어 부분이니까 재무부란 표현이 나와야 되죠. 재무부
The Treasury,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Treasury.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풀네임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비동사를 써서 연결을 했어요. is, 현재 시제로. 한 행정부서라겠죠? 의의를 또 없었고, 그러면 연방정부면 The Federal Government 이렇게 하면 되고, 한 행정부서라는 표현 얘기 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 branch라는 표현은 나뭇가지가 기본적인 뜻이죠. 거기서 나뭇가지가 갈라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파, 분점, 부서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의 이런 표현, 운영의 행정이라는 표현은 오늘 학습했죠. 그래서 여기다 저기 적으면 되겠죠. 행정의 이 표현 그렇습니다. Executive, an executive branch of the federal government. 관계대명사 대수로 설명을 해줬어요. 관리하는 그랬죠. 관리하는 이렇게 관리하다 manage 주어 역할하는 이게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manages s를 붙여야 되겠죠. 국가재정을 나온 말이니까 national 재정 그렇죠. finance finances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The US Department of the 재무부 Treasury T-R-E-A-S-U-R-Y Treasury is an 행정의 이럴 때 Executive E-X-E-C-U-T-I-V Executive Branch of the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F-E-D-E-R-A-L Federal Government 관리하는 that manages M-A-N-A-G-E manages 국가재정을 National Finances F-I-N-A-N-C-E-S Finances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s an executive branch of the federal government that manages national finances.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가파르고 경사진 지붕에 단순한 나무 구조물을 선호했으며 그들의 집에는 철문 손잡이나 화려한 벽돌과 같은 세부적인 장식물들이 포함됐다. 자, 동사 부분이 선호했다, 포함됐다 이렇게 되네요. 접속사 연결해가지고 선호했다. 이거의 주어는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선호했다. 뭐를? 단순한 나무 구조물을 뭐 가파르고 경사진 지붕에 단순한 나무 구조물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포함됐다가 동사 부분이죠. 주어는 세부적인 구조물이 주어가 되겠죠. 세부적인 구조물 무화 같은 이런 표현이 있죠. 철문 손잡이나 화려한 벽돌 같은 세부적인 구조물 이게 주어가 되죠. 포함됐다 그들의 집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들의 집에는 이렇게 부사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그들의 집 요거를 사물을 주어로 해가지고 물주금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들의 집이 포함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를? 철문 손잡이나 화려한 벽돌 같은 세부적인 장식물들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잘 없는 영어 문장에는 이 사물을 주우라는 그런 문장이 많이 쓰이죠. 예, 그렇게 썼을 때 문장이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The more of New England preferred 선호하다라는 표현이죠. 과거시제로 그러니까 앞에가 주어니까 New England 청교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New England가 있고요. New England의 청교도들 이렇게 하면 되죠. 청교도들 이거 청교도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Puritan 이거 복수로 The Puritans of New Engla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Preferred 단순한 나무 구조물을 선호했다 그랬죠. Simple wooden structures 가파르고 경사진 지붕의 여기서 의가 그 기본적인 표현은 of가 되겠지만 무엇을 가진의 그런 뉘앙스가 일 때가 있죠. 그래서 with 이걸 쓸 수 있죠. With steep 가파르고 자 경사진이란 표현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경사진 지붕 지붕이 경사진 그런 표현으로는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Pitched 이 표현 경사진이란 표현
pitched roofs. 묘 and 자 여기는 보니까 their houses included 이렇게 한거 보니까 their houses 사물조로 그들의 집이 포함했다라는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Their houses included 그러면은 목적어 역할하는 철문 손잡이나 화려한 복들과 같은 세부적인 장식물 이런 표현이 뒤에 따라 나와야 되죠. 자, 여기가 세부적인 장식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details 이게 지금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장식의 세부적인 것들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장식의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ornamental detail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뭐와 같은 이란 표현 such as 이렇게 쓰면 되겠죠. iron door handles 철문 손잡이 나 화려한 벽돌 fence 벽돌이라는 게 사실 벽돌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 이런 뉘앙스로 오늘 학습 표현 중에서 벽돌 쌓기 벽돌로 만들어놓은 이렇게 벽돌로 작업을 해놓은 것 이런 뉘앙스로 brickwork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brickwork fancy brickwork 화려하게 벽돌 쌓아놓은 것 이런 뉘앙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청교도들 Puritan P-U-R-I-T-A-N Puritans of New England preferred simple wooden structures with steep 여기 경사진이라는 표현 pitched P-I-T-C-H-E-D pitched roofs and their houses included 세부적인 장식물들 ornamental details ornamental details, ornamental details. 뭐 같은, such as. iron door handles and fancy. 자, 벽돌을 예, 화려하게 쌓아놓은 거. brickwork, B-R-I-C-K, brickwork.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 Puritans of New England preferred simple wooden structures with steep pitched roofs, and their houses included ornamental details, such as iron door handles and fancy brickwork. 4번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거의 무한한 창의력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이든 주부이든 기업체 간부이든 음악가이든 간에 매일 이 창의력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요. 자, 두 문장을 읽어주겠죠. 첫 번째 문장 동사가 생각한다. 현재 시제죠. 주어가 납니다. 나는 생각한다. 대절 안에 암기 문장을 써주면 되죠. 거기에서 주어가 모든 사람이고 동사는 가지고 있다네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뭐를? 거의 무한한 창의력의 원천을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I think that 생략했고 everyone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뭐를? 거의 무한한 창의력의 원천을 이것만 남았죠. limitless 무한한이니까 거의 무한한 creatively 이거 창의력 있죠. 창의력의 원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거의 무한한 원천 창의력의 거의 무한한 원천 거의 무한한 창의력의 원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원천이란 말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 있습니다. wellspring 이거 쓰면 되겠네요. wellspring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이용해야 한다 이 부분이죠.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표현 들어가 있죠. 주어는 우리죠. 우리는 이용해야 한다 뭐를 이 창의력을 언제 매일 이런 식으로 부사 구조되면 되고 남은 말이 우리가 주어고 우리가 변호사이든 주부이든 기업체 간부이든 음악가이든 간에 뭐뭐이든 간에 이런 표현은 양보를 나타내죠. 그래서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 이걸 써가지고 주어 동사로 맞추면 되죠. 주어 우리 동사는 사실 없어요. 이다니까 비동사로 쓰면 되죠. 그냥 그리고 나열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So, 그래서 주어가 우리니까 We should use 우리는 이용해야 한다. 이 창의력을 Discretively
자, 매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네. 매일, 그러면 every day 이렇게 써도 되지만,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있죠. On a daily basis. 그쵸?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매일이란 표현이죠. 뭐뭐이든 간에라는 양보를 이끄는 접속사 whether we are lawyers, 변호사이든 주부이든, 여기 주부란 표현 나와야 되겠죠. 주부,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housewife, 이것도 있지만 오늘 학습한 표현은 homemaker, 이거죠. 복수로 homemakers. 그 다음에 기업체 간부란 표현이 여기 나오면 되죠. business, 자 간부, 이 표현 이사 같은 것들 있죠. 이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executive라고 합니다.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있어요. business executives. or 음악가 쓰면 되죠. musicians.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I think everyone has an 거의 almost, almost, almost limitless 원천 wellspring of creativity. So we should use this creativity made란 표현 on a daily basis. 오늘 daily, D-A-I-L-Y, daily basis. 뭐뭐이든 간에 whether we are lawyers, 여기 주부, homemakers, 기업체 간부, business executive, E-X-E-C-U-T-I-V, executives, or musicians. 자,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네요. I think everyone has an almost limitless wellspring of creativity. So we should use this creativity on a daily basis, whether we are lawyers, homemakers, business executives, or musicians. 자, 여기까지예요. 손톱이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Puritan, 그러면 청교도, Puritan이라고 하죠. Pitchit, 지붕이 경사진, 비탈진. Ornamental, 장식의, 장식적인. Wellspring, 수원, 마르지 않는 원천. Executive, 경영의, 운영의, 행정의, 집행의, 형용사로 이렇게 쓰이고, 명사로 경영 간부, 이사, 이런 뜻이 있죠. Branch, 기본적인 뜻은 나뭇가지죠. 여기서 나뭇가지는 갈라져 나온 거기 때문에 부서, 분과, 분파, 지사, 분점, 이런 뜻까지 확장이 되죠. Brickwork, 벽에 쌓아놓은 벽돌을 얘기하죠. 벽돌 쌓기. Homemaker, 같은 말로 housewife, 주부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Treasury, 그러면 재무부, ahead of 뭐뭐뭐뭐뭐 앞에, 뭐뭐보다 앞선, 이런 뜻이고요. No more than equal only 뜻이죠. 겨우 단지, 이런 뉘앙스. On a daily basis, 그러면 매일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